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컴퓨터 공학과 전산학 최고의 전문가인 장재원 박사님께서 28일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7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해 4월 10일 총선 무효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장재원 박사는 육사 출신으로 미 해군대학원 컴퓨터 과학 석사 학위를 받고 미 오레곤 주립대학 컴퓨터 과학 박사 학위를 획득하고 귀국 후 육군 기무사에서 정보장교를 일했던 한국 최고의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장 박사가 고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김윤빈 사무총장, 김용관, 김재성, 김현준, 천종일, 최현옥은 서버를 조작하여 금번 선거에서 야당의 192석을 만든 주범들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선관위 직원들의 실명을 밝히고 직접 해명을 요구했으나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7명은 끝까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를 통하여 고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이 피해를 본 이번 선거조작 사건을 전수조사해본 결과 금번 총선은 완전 사기 선거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공식 보도 자료에서 자유통일당 투표가 0표, 1표, 2표, 3표로 나온 투표소를 상대로 자유통일당이 실행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0표가 나온 지역이 73곳, 1표가 나온 지역이 100곳, 2표가 나온 지역이 115곳, 3표가 나온 지역이 156곳입니다. 0표가 나온 지역 중 한 곳인 부산 진구 제1투표소에서 해당 투표소에서 자유통일당에게 투표했다는 투표 확인증을 36명이나 제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을 찍은 유권자를 다른 지역에서도 조사한 결과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의 선거 결과가 완전히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선거 전부터 조작을 시도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국회의원 한 명을 보유한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8번이라는 순번을 지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유통일당 투표지 분류함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7번 개혁신당 다음에 8번 자유통일당이 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번을 건너뛰고 그 자리에 9번 조국혁신당 분류함을 놓았습니다. 이는 자유통일당을 기타와 무효표로 처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지하에서 투표용지를 파쇄한 현장을 포착하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통해 40 총선은 조작된 선거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파 정당은 본 투표에서 전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겼으나 사전투표에서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는 지역구 선거에서도 많은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사전투표 용지들이 관할 선거구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나 당선 결과가 뒤바뀐 것입니다. 하남 선거 투표 결과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해당 선거 결과를 보면 감일동 한 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용 후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당선됐습니다. 이것은 사전투표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충청도와 수도권에서 이런 사전투표 조작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훼손된 사전투표 봉인 스티커 또한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2016년 오스트리아에서는 대선 개표 과정에서 사전에 뜯긴 우편 투표 봉인지가 겨우 5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3개월 후 전체 재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통령님, 다음 동영상을 꼭 시청하여 주시고 3개월 안에 총선 재선거를 선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영상은 인천 남동구 개표소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빠질랑 말랑 하거든요. 이게 요거를 빼가지고 그냥 밑에만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밑에만 바꾸면. 자, 지금도 지금 약간 빠져있죠? 빠져있죠? 투표를 종료하고 양쪽에 빗장을 하고 봉인을 합니다. 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 여러 명이 사인한 봉인지를 붙입니다. 원래는 빈 봉인지를 먼저 붙이고 난 후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봉인지가 검은 것도 이상합니다. 사인을 사진을 찍어 놓아 개표할 때 그새 함이 열렸나를 사진과 대조하려는데 검은색이면 사인 글씨가 잘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얼마나 유치합니까? 도대체 이런 수작이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관위의 꼼수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당일 투표날까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부정선거범이 뚜껑을 열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면 봉인지가 훼손이 되어야 하나 다음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면 봉인지가 훼손 안 되고 귀신같이 가짜 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봉인지를 훼손 안 하고 양쪽 옆에서 빗장을 빼고 뚜껑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표를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뚜껑 닫고 원래대로 빗장을 걸면 감쪽 같습니다. 자, 왜 이걸 제가 의심하게 됐냐 하면 지금 그 사전투표, 관내 투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90%가 조국신당 더불어당이에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발견 못한 이유는 정상적으로 봉인지를 떼고 빗장을 뺐기 때문에 의심들을 안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술입니다. 가히 부정선거범들은 프로 중에서도 프로 마술사입니다. 기상천외합니다. 이러니 온 국민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기획한 머리만 좋은 한 놈에게 5천만 국민의 민주주의가 통째로 말살이 되니 가히 세계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 어렵습니까? 세계적인 발명품인 김치와 한글과 활자인 쇠술, 세계 최초 직지심경을 만든 IT 최선진국인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고 발각이 안 되리라 생각한 것이 헛똑똑이입니다. 이제 온 국민은 이 동영상을 보셨으면 1960년 3.15 부정선거 후 4.19 혁명이 일어났듯이 총궐기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불의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강원 지역을 순회하면서 부정선거 규탄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6일 광화문에서 부정선거 세력과 맞짱뜨려 합니다. 이 집회는 4.19, 5.16 혁명을 이어가는 세 번째 혁명이 될 것입니다. 이미 광화문에는 목숨을 던질 준비가 된 1,000명의 순국 결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저는 50년간 목회를 한 목사의 양심으로 이러한 시대적 사기를 진행한 이재명, 조국, 문재인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저를 처리하기 위하여 세 번 감옥에 가두었고 현재까지도 좌파단체를 통해 고소고발하며 저를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굴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광화문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 드립니다.